범죄도시 최고의 캐릭터라는 타이틀. 마석도.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장첸. 강해상 등을 비롯해 짧고 굵게 스쳐간 훌륭한 캐릭터들이 많지만 영순이다. 아무리 봐도 최고의 타이틀을 수상하고 싶은 캐릭터는 개새끼네 진짜 이씨 장이숙인 것 같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이씨. 오늘은 범죄도시 속 그의 행적을 추적하며 왜 결국 최고의 캐릭터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야 장이숙,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해야 돼.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쌀개구네. 장이수 역의 박주환 배우는 범죄도시 진행이 확정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크한 분위기이다 보니 장이수는 이걸 환기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의 중요도는 딱 환기라는 역할 정도였던 게 그의 첫 등장은 무려 영화가 시작되고 약 14분 만으로 아이씨 꺼름했네. 네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주인공들로 분류되는 강렬한 캐릭터들 뿐 아니라 그럼 소모가지 하나에 천식었더니 강력한 조연들의 모습까지 전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지 탄 겁니다. 그의 첫 등장은 미미하게 넘어갈 뻔했지만 아이, 불법 체류자 새끼가 진짜 이씨 로아 뭐가 불법이야. 합법된 지 언젠데. 첫 등장부터 밈덩어리가 되는 대사들이 와. 전부 나와버립니다. 당연히 각본도 연출도 이 캐릭터를 살리는데 한몫을 한 것을 맞지만 이 개새끼가 죽을라고 이 개새끼가 진짜 죽을라고 이씨 미안하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지한 역할이든 시간 그 새끼들 어디 있냐 혹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캐릭터든 몇 초, 몇 분밖에 허락되지 않는 조연의 분량에서 최대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배우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똑바로 안 까? 죄송합니다. 사실 범죄도시는 연기짬이 찰 만큼 찬 배우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작품인데도 장희수가 가장 돋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웃기면서도 짠한 대사들도 있지만 미치겠다. 미치지 말고 잡아와. 무엇보다 그의 일품인 표정 연기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데 내 옛날에 장희수가 아이야. 시리즈를 통틀어 한결같이 나오는 장희수 특유의 억울함과 분노 가득한 표정들. 나한테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입술이 떨리는 디테일까지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뽑는 장희수 몰입 모먼트는 바로 부하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약간의 위엄과 조금의 예의를 갖춘 모습에서 사랑한다. 곧바로 감동과 기쁨으로 변하는 표정 연기인데 어머니 한 번 시원하게 한번 넘어주셔야죠. 됐어 됐어. 장희수라는 캐릭터가 과거에 한국으로 넘어온 뒤 어떤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화상으로 36초에 불과한 이 연기로 그의 서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넘어 친밀감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덕분에 2시간 분량의 범죄도시 1편에서 그가 얼굴을 비춘 것은 불과 12분 정도였음에도 또 죽음 엔딩이라는 아쉬움에도 제작진은 이 캐릭터가 시리즈에 계속 존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네 사업장 다 때려 부신다? 야 너 이거 먹어라. 상수육까지 시켰네 이제. 잘 먹게. 빨리 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 손 뗀 지 오래됐다니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년 동안 범죄도시 시리즈를 봐오며 총체적으로 들었던 느낌은 아무리 범죄자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나름의 변화구를 던지려 노력해도 찌른다! 어 위험해! 너 말이야. 결국은 마석도가 범죄자들을 박살낸다는 프레임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희수라는 캐릭터만큼은 깡패두목 범죄자에서 사장님! 나름 짱구를 굴려 불법일랑 말랑하는 그 경계에서 먹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개인의 성장을 이룩하고 또 자이보다는 타이가 컸지만 이상하게 정의감에 불타올라 캐릭터의 성질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만사 마 형사? 죽을라고 이씨 놀라운 것은 이 편에 들어서는 무려 영화 시작 44분 만에 첫 등장을 한다는 점. 합법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총 등장 분량이 이전 시리즈보다 불과 5분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너네 누군지 아니? 이 편에서도 장희수라는 한 방이 또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개새끼야. 아이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비록 3편에서는 초롱이라는 신규 캐릭터의 등장으로 잠시 물러나게 되었지만 3편 개봉 당시만 해도 시사회를 보고 온 사람들이 들었던 최다 질문 두 개가 어? 아이고 얘가 왜 이래? 범죄도시 3 이번에도 재밌냐? 그리고 장희수 등장하냐? 였을 만큼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가장 찾는 요소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난 누구야!
그리고 이번 4편에서는 역대 시리즈 중 최다 출연 시간, 최다 활약을 넘어 아예 작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버리는 폴리스 다크 아미에 등극하며 당당하게 작품의 중심 캐릭터에 올라섰는데 나한테 맡기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 마동석 배우를 비롯해 범죄도시 시리즈 제작진들은 권선징악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하는 마속도 버전의 한국형 히어로 영화를 이어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영화 전체의 구조나 서사를 지나치게 바꾸기엔 이제는 너무 거대한 사이즈의 영화가 되어서 꽤나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쌍천만 성공을 이룩한 범죄도시의 서사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그 안의 디테일에 어떤 변화구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천천히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해온 장일수만한 카드가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따라와. 일각에선 영화적인 도전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나름 그들의 성공 공식 안에서도 변주를 주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도 보이는데 현재 개봉 일주일 차에 600만 관객수에 도달 직전이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이런 면에서 재미와 더불어 제작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4편까지는 같은 구조 안에서 변화구로 어떻게든 밀고 왔고 나름 긍정적인 반응도 지속적으로 얻어냈지만 이제는 마지노선에 도달했다는 것은 관객과 제작진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작진은 5편이나 그 이후의 영화들에 대해선 아주 러프한 계획만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속해서 마속도의 권선징악 시리즈로만 가기에는 이 시리즈엔 너무나 많은 탐구하고 싶은 캐릭터들도 많고 또 아예 빌런들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프랜차이즈에 다각화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 전달드리며 오늘의 장희수와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추가 구독 그리고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형한테 얘기해. 너 이 X 나한테 맡기셔.